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이제 어떤 배역이든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분, 매력을 숨겨도 눈에 확 띄는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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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서현 씨와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참 잘했어요.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서현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철파임 시청자 여러분, 서현입니다. 와, 정말 정말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이한나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서현 씨 라디오로 보는데 너무 눈이 부셔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저도 오늘 선글라스를 착용했어요. 눈이 부시게. 아, 김혜자 선생님. 그래요, 서현 씨. 어, 오늘도 네.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서현한테 칭찬받았다. 봐봐, 최혜경 님도 아, 화면이 왜 이렇게 안 보이죠? 빛만 비추네요.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 7670번님이 지난주 도적 팝업 스토어에 배우분들과 깜짝 방문하셨을 때 같이 사진 찍었던 소원이에요. 오, 진짜요? 응원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뜻 먼저 사진 찍자고 해주셔서 아. 정말 행복하게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유유유. 오. 대충 상황이 기억나요? 어, 사진 찍어요 라고 했던. 네.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소원이에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서가지고 제가 어, 사진 찍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약간 사진 찍거나 우리 사인 받을 때 각인되는 분들 있잖아요. 어, 맞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저 소원이에요. 어, 예, 사진 찍어요 이렇게. 맞아요. 잘하셨네요, 주부님. 일단 아침부터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서현 씨는 왠지 좀 저랑 비슷한 이미지는 있어요. 아침형 이미지. 좀 바른 이미지가 있어서 왠지 아침 오늘도 잘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 사실 새벽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말고 밤 늦게는 힘든데 어. 일찍은 잘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너무 괜찮았습니다. 오늘 아침 네. 딱 몇 시에 일어나셨죠? 오늘 한 4시 50분 정도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하고 준비하고 네, 준비하고 네. 예쁘게 또 하고 와야지. 맞아요. 여러분 보는 날도 네. 오늘 반드시 오늘 무조건 키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여의치 않아서 듣고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괜찮지만 킬 수 있다면 켜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행사장에서 서현 씨를 만나서 이제 네. 반갑게 얘기를 하다가 어, 철파면 나와줘 했는데 부탁에 흔쾌히 오빠 너무 좋죠 하고 너무 좋죠 진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처럼 흥 끌어올려 끌어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서현 씨가 출연한 땡플릭스 드라마 도적 가래 소리가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 이후 땡플릭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41개 국가에서 탑10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사실 오늘 도적 카레 소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네, 도적 카레 소리는 1920년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간도라는 땅에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땅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보여준 한국형 웨스턴 액션 활극입니다. 와, 이거를 진짜 안 보고 그냥 쭉 이렇게 이미 딱 그냥 이 드라마에 대한 개요가 딱 파헤쳐져 있군요. 네. 네. 아니 액션이 벌써부터 시원시원하다 말이 많은데 저도 지금 예고편을 보고 네. 이제 볼 계획입니다. 몰아서. 추석에 꼭 봐주세요. 그렇죠. 가족분들과 함께. 가족분들 함께 볼 드라마. 아, 이게 혼자 보는 맛도 있지만 가족들 함께 보는 맛도. 함께 보는 맛이 또 있죠. 그래요? 그럼 네. 우리 서현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제가 맡은 역은 일단 남희신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남희신. 네. 조선 총독부 철도국 과장으로 위장한. 야, 역시 독립운동가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고편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군자금을 좀 보태고. 맞아요.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철도 부설 자금을 탈취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돼요. 서현 씨도 액션 있어요? 저도 액션이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 캐릭터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무력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임무를 좀 많이 맡은. 무력은 김남길에게 맡겨. 네, 그랬군요. 네. 위승은님이 도적 카레소리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변신을 거듭한 서현님. 처음 선보이는 시대극 스타일링은 마치 그 시대를 살아온 것만 같았어요. 독립운동가의 투지와 신념이 느껴지는 눈빛과 목소리 최고예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인설님도 도적 너무 잘 봤어요. 본 분도 있어요 문자를. 네. 특히 4화 연설 장면 보고 울컥했어요. 유유. 극중 희신이는 몇 살인지 궁금해요. 희신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몇 살인지? 아, 나와 있진 않는데 설정한 거로는 28에서 29 어허.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오, 바람은 더 어렸으면 했지만. 아, 2030번님 주말에 도적을 봤는데요. 서현 씨 연기가 너무 편해서 소녀시대 그 서현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연기 연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일단 연기 그러니까 작품이 들어오면은 그 작품 촬영하기 전에 정말 많이 좀 인물 분석과 그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걸 좀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고 촬영장 가면 이제 그런 생각이 이미 이제 배어 있으니까 그 인물이 이제 돼서 즐겁게 놀면서 촬영을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준비하는 거 벌써. 그러면 네, 이제 네. 스타일링도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랑 함께 다 하시고. 네. 오. 아, 이번 작품은 그 팀에서 다 같이 이제 분장팀, 의상팀이 다 이번에 아예 개인팀이 네. 아니고 아. 함께 했죠. 너 혼자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함께 하자. 아, 시댁의 연기는 처음이었죠. 그렇죠. 이게 네. 힘든 점이 뭐예요? 시댁극, 사극 이런 거. 저는 근데 이게 시댁극이라서 힘들기보다는 그 이제 1920년대이기 때문에 그 제가 가진 정서들이 이게 현대 정서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이에요. 네. 시대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슬픔의 깊이, 이 울분의 이 깊이감이 되게 깊은 역할이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현장에서 저는 원래 약간 스위치 키듯이 딱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하자. 딱 이렇게 하고 끝나면 털어내고 또 이제 편하게 나루 있다가 다시 촬영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좀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작품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감정을 유지 계속 네, 해야 되고 감정이 좀 너무 깊으니까 그 감정이 그냥 한순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대기할 때도 정말 1920년대 영상 계속 찾아보고 음악도 좀 계속 그 정서를 유지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지금 부분이 좀 사화 네.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전 혜정님 문자 한번 보세요. 본인이 전 혜정님 아 도적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연설하면서 눈물 흐리는 장면 정말 기억에 나요. 같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고생했는지 서현 언니 살이 빠져서 속상했어요. 야 지금 연설 장면 인상적이었다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씬 쉽지 않았죠. 아. 그쵸. 사실 이번 작품은 쉬운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정말 그 눈에서 제 감정을 다 보여줘야 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계속 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계속 넣어 있는 상태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8881번님이 네. 우리 서현이 카메라 빨간불 찾기 장인인데 아이돌 할 때는 다 휙휙 찾고 배우 할 때는 카메라 안 보고 시선 처리 완벽한 것까지 역시 갑벽한 서주현이라고. 와 완벽한 우리 서주현. 이게 가수 할 때랑 다르죠. 그쵸. 우리 예능은 사실 우리 앞을 봐야 되잖아요. 카메라 그쵸,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안 보면 또 이상한데. 맞아요. 아, 근데 요즘 예능도 자연스럽게 안 보는 듯 하는데 드라마는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주말 드라마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말 드라마는 1, 2, 3 그 카메라가 있어서 이거를 인지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딱 내가 연기를 하다가 이번 카메라가 딱 들어왔을 때 저를 잡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뭐 바스트 잘... 클로즈업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눈물을 더 나올 수 있게 막 하고 약간 이런 또 기술적인 것들도 필요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수 할 때 그 카메라 찾는 게 또 도움이 네. 되었다. 안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허문경님이 외국인 친구한테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배우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Oh my god, thank you so much. 어느덧 연기자로서도 최고가 된 서현님 응원합니다. 아, 너무 이번에 감사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고 네. 그 예고편에 딱 나오더라고요. 필모그래피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서현 씨라고 지금 뭐 극찬 연속인데 박홍주님이 저희 부부 현재 정주행 중입니다. 김남길 씨와 비슷한 나이로 나오던데 그래서 좀 억울하셨나 봐요. 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본인이 27이었는데 좀 더 어렸으면 좋겠지만 그 아니에요, 얘기가 아마. 네, 농담이죠. 실제 나이 차이는 좀 클 텐데 촬영장에서 세대 차이 같은 거 느끼셨나요? 세대 차이는 전혀 못 느낀 것 같아요. 호칭을 뭐라고 해요? 남길 씨라고 해요? 아니면? 아, 남길 오빠. 아, 남길 오빠. 이제 촬영할 때는 이윤 씨 제가 계속 이렇게. 극중 이름 부르니까. 네. 그럼 거기서 남희신 씨. 희신 씨 이렇게. 서로 씨씨 하면서. 네. 오. 네, 너무 근데 되게 남길 오빠가 더 이렇게 좀 잘 챙겨주시고 되게 젊게 사시는 스타일이라 그런 세대 차이는 정말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남규 씨 이번에 그 다른 예능 나온 거 보니까 말씀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 네. 말씀도 잘하시고 맞아요. 제가 약간 밀리겠던데요. 투머치 토커이신데 근데 되게 너무 재밌으시고 또 연기적으로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네 촬영하는 동안 너무 든든하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 호흡도 두 분 잘 맞으셨고 너무너무요. 두 분 네. 중에서 그래도 NG가 난다라면 어떨 때 NG? NG 안 났어요? 이게 잘 기억에 남는 NG는 잘 없었어요. 프로페셔널 서현 아니에요. 아니 그럴 때 있었어요. 너무 추웠었거든요. 겨울에도 찍었군요. 그때 거의 철원이 영하 막 몇 도였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한 5분 만에 차갑게 거의 얼듯이 그 살얼음이 낄 정도로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다 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얼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랬던 NG가 좀 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아님이 김남길님하고 많이 친해지셨어요. 선덕여왕 때 서현님 초등했을 텐데 유유유. 아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좋아요 좋아요. 아 여러분 진짜 9개 에피소드 도적 많이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퀴즈 대신에 네. 도적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적 이행시 한번 받아볼까요? 청취자분들한테. 그럼 우리 서현 씨 도적 이행시 한번 몸풀기로 한번 가볼까요? 도저히 모르겠다. 적. 적당히 재밌는 방법을. 도적 카레 소리 올 추석을 여러분 책임질 겁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준비는 준비했어. 준비 짜왔네 짜왔어. 여러분 도적 이행시 이렇게 보내주세요. 도적 이행시 보내실 분 어디로 보낼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고요. 센스 있게 보내준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이중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고 장원으로 뽑힌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까지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에서 도적 문자 쭉쭉 소개할 거고요. 4부 더 재밌겠죠? 네. 최고의 배우는 누구? 서현!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FM good for you 도적 카레 소리에서 새로운 변신을 한 카멜레온 같은 배우 카멜레온 같은 배우 서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끝에 도적 이행시를 받아봤잖아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 철가루분들이 보내준 문제들 쭉쭉 읽어볼 거예요. 먼저 5535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도대체 적 적당히 예뻐야죠 서현 씨. 이런 문자 받으면 어때요?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네요. 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도 좋고요. 하트 뿅뿅 보내주고 계시네요. 8733번님은 도시락 같이 먹을래요? 적. 젓가락만 자주 오세요. 도적 카레 소리 화이팅. 추석 때 볼게요. 약속. 약속. 약속 여러분 추석 때 몰아서 보세요. 약속. 0307번님은 도적. 안 볼 거니? 적당히 눈치 챙기자. 적당히 눈치 챙겨서 보는 걸로. 다들 센스가 장난 아니시네요. 우리 임영선님은 도대체 미모, 연기, 성격 적
적당한 게 없네요. 과하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미모, 연기, 성격 중에 진짜 어떤 칭찬이 제일 좋아요? 아, 서현 씨는 미모가 너무 출중하세요.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아, 서현은 성격이 너무 좋아. 아, 그 어떻게 골라요? 진짜 너무 다 좋죠. 다 갖고 싶어. 근데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난 연기력만 가질 거야, 아니면 미모만 가질 거야? 아, 진짜 어려워요. 아, 전 그냥 다 가질래요. 나는 외모만 갖고 저 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하루만 그냥 잘 생겨 보고 싶어. 아 진짜 못생기지 않으셨는데. 못생기진 않았는데. 아니. 아 이렇게는 처음 들어봤네. 그치? 아 이게 잘 들어보면 잘 생긴 건 아닌 걸 아는데, 오빠 우리 그 못생기진 않았어요. 아 나 잘 생겨지면 진짜 시건방지질 거 같아요. 자 또 갑니다. 이번에는 네. 8533번님 도. 도적보다 더 내 마음을 훔쳐간 서현님. 적. 적절한 멘트 굿이에요. 아, 저 서현이가 멘트 적절해요. 아, 오빠 못생기진 않았어요. 아, 기억이 오해 남은 아이,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상처가 전혀 아니죠. 칭찬이지. 그쵸. 서지혜님은 더. 도망가자 송편. 적. 적당히 만들어요 어머님. 성격을 과하게 아, 만드시군요. 아 그래서 추석 때 살찌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정수미님은 또 도저히 추석 때 시댁에 못 가겠네요. 적. 적극적으로 도적 봐야 하거든요. 진짜 이번에 한번 전화해드리고 아. 어머니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도적 봐야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같이 보세요. 같이. 아 아까 우리 선 씨가 오늘 미는 게 네. 그거죠. 가족들과 함께 보는 드라마예요. 함께 보면 더 재밌습니다. 좋아요. 이 아 이정현님인데 내가 이정현을 이해했다. 이정현님이 더 도대체 왜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재밌는데? 적!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보란 말이야! 그럼요. 아홉 개 에피소드고요. 도적 팔의 소리 무조건 보셔야 돼요. 1798번님 도! 도적을 상대할 만한 적! 적수가 없구나. 도적 대박나세요. 아, 고맙습니다. 좋아요. 지금 적수가 없습니다. 예. 7288번님은 도! 도적이 재밌다는 것을 적! 적에게도 알려라. 도적 화이팅! 자, 그래요. 누구에게 알려야 되죠? 아 이거는 선배님이 해주셔야겠는데요. 아, 제가 할까요? 네, 제가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김나미님이 보내셨어요. 도. 도도하고 당당하게 적.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사세요. 우와. 김혜자님 버전으로 우리 김나미님이 네.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소개를 했잖아요. 소개드린 분 중에서 서현 씨 마음속에 쏙 든 1등 이행시를 한번 골라본다면요. 다 선물 드리는데 1등이요? 다 선물 주고 한 번 볼게요. 장원만 뽑는 거예요. 장원. 내 마음속에 장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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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님 쭉 보시고요. 자 아까 송편도 있었고 시댁에 못 간다도 있었고 도대체 왜 안 보는 거야. 도도하고 당당하게도 있었고 적당히 예뻐야죠 서현 씨. 자 어떤 걸까요? 도... 이거 읽어야 되나요? 읽어주세요. 도대체 왜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재밌는데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보란 말이야. 자 도대체 왜 안 보는 거야 이정현님. 때는요 예.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더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행시 소개된 분들은 방송 끝나고 선곡표도 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니 미로님이 총, 칼, 도끼 등등 살벌한 무기들이 많이 나온 이번 드라마잖아요. 네 맞아요. 서현씨는 총만 한두 번 정도 쏘셨는데 그쵸. 혹시 탐나는 액션 연기 없으셨나요? 라고. 저 근데 총을 되게 임팩트 있게 딱 두 번 쏴가지고 저는 사실 그게 좋았는데 만약 액션을 더 해야 한다면 전 약간 칼? 칼로? 네. 총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을 쏘다 보니까 좀 그렇죠. 칼이 좀 어떨까? 도적 칼의 소리이기 좋네요. 때문에. 그렇죠. 도적 칼의 소리. 네. 그러면 지금 칼 얘기 나온 김에 네. 다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권영희님이 어제 도적을 다 봤어요. 윤희와의 러브라인 더 보고 싶었는데 시즌 2 나오나요? 나왔으면 좋겠다요. 어떤 결말일까요? 아직 이게 뭔가 확실히 결정된 거는 없는데. 하지만 반응이 좀 좋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나올 확률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없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8시 37분 14초 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들 하면서 아니면 또 고향 내려가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서현, 넌 누구냐? 철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서현 씨가 누구인지 알아볼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해봤자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아~ 재미로 들어주셔야 돼요. 네. 저 이런 거 아니에요. 정색하시면 안 돼요. 아, 정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자, 첫 번째 데이터 분석 결과 나왔나요? 캐릭 체인지, 캐릭 체인지, 캐릭터 체인지입니다. 서윤 씨가 안녕 드라큘라, 사생활, 징크스의 연인, 모럴 센스, 도적 칼의 소리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자, 그래서 0628번님이 서현 씨가 꽤 다양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또 해보고 싶은 탐나는 배역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본인 이미지가 반전되는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반전되는 캐릭터도 했었고 뭐 비슷한 캐릭터도 했었고.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그래도 본인이 무조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좀 뭔가 와닿는 지점이 좀 있어야 되고 예.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확실히 있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좀 서면하고.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소속사에서 이거 나 이건 조금 했는데 서현아 이거 진짜 해보자, 이거는 나 진짜 너 하면 이미지 완전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좀 그럼 저를 설득해 주세요. 어떤 지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죠. 지점을 중요시하는군요. 네. 어떤 지점이. 네. 이게 어쨌든 저의 필모로 다 쌓이는 거니까 사실 저는 다양한 역할을 해보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보시는 뭐 감독님이나 이제 제작진 분들이 저의 그쵸? 이미지를 나한테도 이런 캐릭터를 상상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번 도적이 완전 필모 하나 더 제대로 쌓이게. 너무 좋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아니, 소중한 그렇게 캐릭터예요.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현의 새로운 필모그래피가 생기는 드라마인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나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생각되는 캐릭터는요? 이게 근데 또 어려워요? 저는 이 사람이 성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매번 캐릭터를 할 때마다 제가 맞아 나 이런 성격이 있었지라는 걸 되게 많이 제가 느끼거든요. 있죠. 네. 그걸 여기서 제가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데이터 분석 결과는요. 사람 좋아 댕댕이, 사람 좋아 댕댕이인데요. 4989번님이 서현 씨 이미지만 보면 낯도 엄청 가리고 내향적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싱어즈에서 멤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서현 씨를 보고 생각이 180도 바뀌었죠. 엄청 살갑고 친화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촬영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담당이신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저는 그러게요. 제가 좀 저의 원래 성격, 이게 성격의 사람도 계속 바뀌잖아요. 살다 보면서. 데뷔 때부터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게 원래 이런 성격이었구나라는 거를 한 4, 5년 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거들어도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서현 씨 성격 하면은 그냥 이제 무대에서 막 태티서 귀엽고 뭐 안무도 하고 하지만 네. 아는 형님 나와서 그 우리 짤 완전 화제였잖아요. 쉐이키 줬을 때요. 시스템 쉐이키를 쓰는데 그냥 우리 기존 애들 서현 씨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제 모습이거든요. 코믹도 있었고 춤에 장난도 있었고 오바도 있었고 맞아요. 뭐가 있던 우리 다들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희슬이 그랬잖아요. 서현이 뭐야? 예. 감사합니다. 장난기도 있었고 분위기 메이커도 있고 사실 네. 사실 좀 처음에 보면 약간 좀 차갑기도 하고 도담도 있고 좀 약간 말 잘 안 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촬영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네. 그냥 안 만났을 때는 왠지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텐션이 높은 사람이었냐, 이렇게 막 밝은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행사에서 솔지랑 저랑 우리 한 시간 얘기하다 계속 그냥 이런 톤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황만웅님의 기습 질문. 서현님, 네? 순정파 대 도도파. 딱 하나만 골라보신다면, 우리 서현이가 고르는 게 쉽지 않던데. 아유, 정말 어렵다. 순정파냐, 도도파냐. 이게 연기. 저 캐릭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캐릭터 했을 때. 저는 도도파요. 이게 더 재밌었어요. 그 사생활이란 작품 했을 때 그런 역할을 처음 맡아봤는데 이게 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랑.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게 또 나랑 잘 맞았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연기라는 게 네. 아까 안 해보는 것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우리 문희경 선생님 오셨는데 뭐 쉬운 게 아니지만 악역이 더 매력이 있대요. 왜 했더니. 정해진 틀이 없고 맞아요. 무궁무진하대. 맞아요. 착한 건 이렇게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는데 악역은 야! 도 있고 그쵸. 야! 이것도 있고 뭘 봐? 다양하다면서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사생활 때 캐릭터가 일반적인 그 주인공의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재미를 느꼈었나 봐요. 선생님 그럼 다음에 악역 한번 해본다면? 너무 좋죠. 잘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못되기를 한번 잘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서현 씨의 노래 신청곡 자 안 들어볼 수 없죠.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서현 씨에게 궁금한 점 미담도 좋아요. 목격담 다 받을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제가 추천할 곡은 테티서의 아드레날린입니다. 이유는요? 지금 이제 아침이잖아요. 아침을 즐겁게 이제 아드레날린 뿜뿜 하면서 시작하시고 네, 또 도적을 아드레날린 뿜뿜하면서 보시라고. 오, 좋아요, 네. 좋아요. 소녀시대 우리 테티서죠. 테티서의 네. 아드레날린 뮤직 스타트. 빠져들어, 내게 빠져들어. 테티서 아드레날린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안무 포인트가 몇 개 있네요. 그쵸? 빠져들어. 빠져들어. 아, 빠져들어. 오른손을 이제 턱 밑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네. 부채 춤추듯이. 맞습니다. 네. 자, 8시 47분 5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박복경 님이 소녀시대 멤버들 연기하는 분 많잖아요. 네. 서로 연기에 대해 모니터나 조언을 해 주나요? 오, 네. 이게 근데 꼭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아니어 가지고 그냥 저희는 갑자기 뭐 문자 하다가 맞아 이거 봤는데 너무 이렇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딱 생각해도 유나, 수영, 서연, 유리 이렇게 네. 연기 하나요 지금 맞죠? 맞아요. 티파니도 티파니 또 뮤지컬도 맞아.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우리 성환이는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목소리 더빙까지 다 해보셨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제일 어려운 거. 연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연기는 여전히. 진짜 정답이 없어서 하면 할수록 선배님들도 나는 정말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그게 연기 같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늘기도 늘지만 늘기도 하지만 이게 뭔가 정답이 없다 보니까 매번 계속 새로운 이렇게 지점들이 그치. 있어서 그 매번 드라마 끝나면 좀 아쉽고 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7774번님이 책을 자주 읽으시던데 추천할 만한 책 있을까요?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최근에 그냥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최소한의 한국사라는 책 있거든요. 큰별쌤이 쓰신 네 그거 요즘에 많이 읽고 있어요. 아 저도 읽으려고 사놨거든요. 진짜 좋아요. 우리 아들에서 소개를 하고 네. 이 어렸을 때는 국사 막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알았던 것들도 다 까먹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읽고 있는데 여전히 네, 책을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서현 씨. 예전에 자기 개발서 참 많이 읽고 맞습니다. 네, 우리 효인 씨가 같이 룸메이트 할 때 아니 맞아요, 서현이가 맞아요. 자꾸 나한테 자기 개발서 추천한 거 읽으라고 근데 무슨 개발이야 또 우리 그러면서 또 언니 생각나네요.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언니 진짜 너무 고마웠죠. 오늘 또 서현 씨 오니까 또 멤버들도 생각이 나는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할 게 있죠. 다음 데이터 분석 가볼까요? 의외 흥부자 의외 흥부자로 나왔네요. 0299번님이 음악만 나오면 흥을 내뿜으면서 춤을 신나게 추시는데 네. 혹시 홈코너도 자주 가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종종 가요. 홈콘 혼자서도? 근데 솔직히 저는 홈코너 안 해도 항상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뭐 한 2시간 운전을 하면 거기서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해가지고 진짜? 네. 세현 씨 그럼 요즘 흥을 올려주는 최애곡이 뭐예요? 저는 좀 약간 샤이니 노래를 좋아해서 어떤 샤이니 노래? 샤이니 뭐 줄리엣 아니면 하드 그럼 운전하면서 어떻게 불러요? Yeah baby 줄리엣 줄리엣 영어는 뭐 이러면서 흥을 돋구기 되게 좋은 게 샤이니 노래예요. 그럼 서현 씨는 진짜 되게 흥 있는 친구예요. 네, 우리 그냥 보통 이제 사람이 갑자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미지 관리 했는데 아까 지금 터져 나왔네요. 터져 나왔어, 터져 나왔어.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그래도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풀어요? 근데 저는 좀 해소를 즉각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때 그때. 네, 그때 그때. 일단
전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되게 해소가 많이 되고. 드라이브 혼자서? 네, 뚜껑 열고 이제 막 바람 맞으면서 오, 막 날씨 좋고 이러면은 오픈카 이렇게 한번씩 타고. 네, 그게 되게 저한테 큰 힐링이 많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 강아지 반려견 뽀뽀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그 친구 이렇게 안아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풀려요. 아, 그렇군요. 네. 서현 씨. 네. 아시아 팬미팅 투어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언제부터 어디 가시나요? 일단은 지금 국내 한국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쭉 돌고. 네, 10월 7일에 이제 저희 한국 팬 여러분들을 드디어 되게 오랜만에 이제 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뭐 제작진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말릴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곡수가 많을 걸 예상합니다. 아, 곡수 노래도 하실 거고 뭐 토크도 있을 거고. 그렇죠. 토크도 많고 노래도 많고. 여러분 좀 넉넉하게 이 차 시간을 하셔야 한 두 배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싸이 흠뻑 쥐어 정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의 그 정도. 아니, 사유님이 대만 팬 사유입니다. 혹시 팬미팅 살짝 스포도 될까요? 너무 기대하고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은 드레스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파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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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티룩. 파티룩. 저의 이번 팬미팅 컨셉이 저만의 파티이기 때문에. 저만의 파티. 네, 또 베스트 드레서도 선정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써서 와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대만까지도 갑니다. 아시아 네. 투어 기대됩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김정민님이 12, 13년 전쯤에 가양동 건물 주차장에서 봤어요. 차 창문이 완전 내려가 있어서 서현 씨랑 눈이 마주쳤는데 먼저 웃어주시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반짝반짝했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서현 씨 응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년 전 거를 또 기억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만나면 이렇게 눈이 또 살짝 안녕하세요 이러는 스타예요. 조희연님이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아침이었어요. 도적 카레 소리 추석에 가족들이랑 꼭 챙겨볼 거예요. 너무 해피 감사합니다. 추석 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가 이번에 그 도적 프로모션으로 혼자 한 건 제가 철파임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니까 다음에도 꼭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도적 더더더 초초초 대박나길 바라면서 끝인 삼켜줘. 오늘 하루 Open up. 지칠 때는 Cheer up. 영철이랑 서연이는 Shut up. 에러.